네,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라는 점 꼭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인데 아무도 농담처럼 받는 줄 알아가지고 아 진짜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지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아, 김지산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김지산 센터장님도 네. 눈썹이 진하시네요. 전문용으로 리터치 했다고 하셨군요. 네. 아, 네. 예. 역시 네, 아주 선지였습니다. 네. 우상승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까? 일단 네, 지금 이제 예, 전기전자 업종 관련한 이슈하고 주요 종목 실적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들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런 영향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반도체 공급난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폴더폰 시장 전망까지 얘기하고 나서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금방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렇죠. 전쟁이 이 전기전자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러게 저희가 사실 뭐 전쟁과 호환 마마 시대를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네, 못해봤지만 네. 그 일단 우리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IT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있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에서 스마트폰이나 TV 가전 같은 IT 소비재들이 제외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 높거든요. 만약에 전면적인 수출 금지로 갔다면 타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무래도 반서방 정서가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그 틈을 잘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한번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그 CIS와 동유럽에 파는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5%로 1등이고 그 다음이 이제 샤오미 27% 하고 있고 애플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와. 자, TV하고 가전도 좀 비슷한데요. TV의 경우도 CIS와 동유럽 쪽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출 비중은 각각 10%씩 차지합니다. 이 비중만 보면 많지 않지만 또 반대로 점유율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4%고 LG전자는 25%예요. 그 다음이 TCL이고 4%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 국민의 3분의 2는 전부 다 한국산 TV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산 TV 보고 한국 라면 먹고 한국 과자 먹고 러시아는 참 한국 제품 많이 쓰시는군요. 그럼 좀 차이만 좋았으면 저희가 사실 기회가 좀 많은 그런 시장인데 네. 상당히 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일만 있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있죠, 있죠. 우리 이제 가전의 경우도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매출 중에 한 3-4% 정도가 러시아가 되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당장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니켈하고 알루미늄 같은 핵심 소재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고 러시아가 니켈과 알루미늄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인데 니켈의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10%, 알루미늄 한 6% 정도 생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쪽에서 본다면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판매 차질을 겪고 있고 아이폰은 판매 중단을 선언했잖아요. 그 얘기는 곧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루브라 평가 절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만큼 판가가 30% 정도 빠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손익이 안 좋아질 거고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냥 제가 초보로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계약을 하면 우리가 휴대폰 100대 줄게 그럼 돈 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루브라로 계약을 맺습니까? 현지 통화로 다 판매가 되거든요.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다 달러화 기준으로 그 계약을 맺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현지 통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루브라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달러화 가치가 올라오고 그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나라에서는요. 가끔 판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이 가서 막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이래서 뭐 이런 걱정까지 갈 정도는 아닌 건가요? 일단은 사실 장기화되면 우려는 충분히 됩니다. 이미 30% 정도가 평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판가가 30% 떨어진 효과인 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공급난, 예, 장기화된다, 뭐 이런 좀 걱정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사실 계속 공급난이 있었고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공급난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준비한 표 한 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주요 부품들을 정리한 거고 그 여기 보시면 공급 부족 강도에 있어서 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품이고요. 2, 3, 4로 가면서 그 공급 부족은 좀 완화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장 심각한 건 PMIC, 전력관리칩이 가장 부족한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판가가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부족한 것이 이 800만 화소 이하의 저사양 이미지 센서가 부족하고 보급형 4G용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특징적인 건요. 고사양 부품은 오히려 공급이 넉넉한데 저사양 부품일수록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성숙 공정, 레거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 제품들은 공급업체들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라도 생산 능력 증설에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시면 이제 120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라든지 OLED 드라이브 IC 같은 경우는 여기 2번이라고 표시되는 것들인데요. 올해 약간 부족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완전 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올해 수급이 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7나노 공정 기반의 그 주류를 이루는 5G AP라든지 RFIC 그리고 터치 드라이버 그 IC라든지 뭐 모바일 D램 이런 쪽은 수급 균형을 이룰 걸로 보여지고 마지막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좀 넉넉합니다. 그 5나노 공정 기반의 프리미엄 5G AP라든지 이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도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나마 이 표에서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동그라미 개수가 줄고 있잖아요. 네. 이 동그라미가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고 동그라미 한 개당 10% 정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완화됐고 올해도 하반기로 하면서 이러한 공급난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제가, 예, 예.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 그 저 반도체가 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반도체들은 다 들어간다고 좀 봐야 되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패키지 기판이에요. 패키지 기판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요즘 주식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들이 LG노텍,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보시면 그거는 반도체는 아니고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PCB거든요. 네. 제가 또 별명이 김기판이거든요. 영어 이름은 PCB 게임. 그래서 이 반도체 PCB 기판이 왜 부족한지를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쉽진 않을 겁니다. 이 반도체 기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술적인 상단에 플리칩 BJ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칩을 뒤집는다는 건데 이게 가장 어려운데 이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로 인해서 모든 반도체 기판이 다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플리칩 BJ가 부족하느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면적화. 면적이 커지면서 생산 능력을 많이 잠식하잖아요. 그럼 왜 대면적화 되느냐. 일단 이게 패키징해야 되는 칩 자체가 커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버용 CPU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칩 하나에 기판 하나로 패키징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 개의 칩을 한 번에 패키징하는 멀티칩 패키징 기술이 그 확산이 되면서 패키지 기판이 커지고 층수가 높아지고요. 만들기 더 힘들어져요. 그 대면적화 되면서 만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이 패키지 기판은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PCB 업체들 주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요단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저희가 좋아하는 용어는 다 들어갑니다. 초고속 통신, 뭐 인공지능, 그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고성능 프로세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걸 패키징하는 기판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반이 좋고 계속 공급단에 차질 때문에 플리칩 BJ가 공급 부족이고 이 낙수 효과가 2026년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덕전자 이하 기판 업체들이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멀티플이 예전에는 사실은 기판 회사들 멀티플을 10배 이상 주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덕전자 오늘 좀 반등하면서 12배 가까이 올해 예상 뭐 이익이 어느 정도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마진 자체가 작년 4분기에 10%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굉장히 뭐 내외로 나온다고 하면 한 12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리레이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일단 근데 대덕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여유가 좀 있고요. 그만큼 올해 이익의 규모가 좀 많이 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은 플리칩 BJ든 그 밑에 있던 플리칩 CSP든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아직은 그런 세컨티 업체들이 거기서 이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프리미엄 줄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고 플리집 BJ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성장 아이템에 기반해서 장기 성장성이 높고 공급 부족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성장성 부분 역시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는 과거처럼 굉장히 그 저성장하는 성숙한 산업으로서 PCB를 볼 게 아니라 패키지 기반 쪽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이라도 이제는 적절한 밸류션을 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억울한 건 삼성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의 억울함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폴더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폴더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제야 빛을 본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폴더블 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밝고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 좀 희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그 차트 한번 보시면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해서 1640만 대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삼성전자가 1250만 대로 7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4%를 누가 가져가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중고업체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웨이, 아너, 오포가 이미 신모델 출시했고 샤오미도 상반기 중에 폴더블폰을 출시하면서 이제는 경쟁이 본격화된 원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디자인 보면 갤럭시 Z3 시리즈랑 많이 닮았잖아요.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사실 패널 자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차별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번 더 치고 나갈 거고요. 내년에 라이트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보급형 폴더폰을 출시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시장의 관심사는 애플인데 애플은 원래 23년에 내년에 출시할 걸로 기대가 됐지만 여러 가지 부품 조달 상황들 감안했을 때 1년 늦은 24년부터 애플이 참여하게 되면 폴더폰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걸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은 저 폴더폰 쪽에서 저기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한국 기업 중에서 뭐 드리볼 수 있는 회사 그런 거 좀 있나요? 어떤가요? 물론이죠. 아, 마지막에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폴더폰도 올해도 삼성전자가 이제 여름에 따뜻해지면 그 신모델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질수록 관련 부품과 그 업체들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맞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UTG라고 얘기하는 커브 윈도우인데 이거는 뭐 우리 상장 기업이 없고요. 내장 힌지, 외장 힌지, 디지타이저, RF PCB 이런 품목들이 그 수혜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기업이 외장 힌지 쪽에 KH바텍, 내장 힌지 쪽에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RF PCB나 이런 디지타이저를 만드는 BH 인터플렉스를 수혜 업체로 얘기하고 보호 필름 쪽에 세경 하이테크까지는 이 폴더블 관련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이 기업들 다시 한번 이런 높은 시장성을 감안해서 그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제 그 폴더블 폰도 판매량이 있어서 가격적 요인이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들만 썼다면 이제는 대중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그 커버 윈도우를 비롯한 폴더블 패널의 그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도 이걸 감안한 매력적인 가격대, 스윗 프라이스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Z 시리즈를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이게 옆으로 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폴드는 북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클램셀 타입, 조개 껍데기 같은 거는 이제 플립을 클램셀 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넓은 북 타입의 경우는 대략 한 1,35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그 스윗 프라이스라고 얘기하고 클램셀 타입은 850달러, 대략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하로 오게 되면 스윗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갤럭시 Z3 플립이 이 가격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잘 팔립니다.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Z 시리즈는 출시 6개월 동안 668만 대 판매된 성과를 좀 거뒀고요. 제가 하나 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폴드 형태의 북 타입이 있고 클램쉘 타입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제 구매율이 높게 나타날까요? 소비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날까요? 아, 저는 뭐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클램쉘. 네. 대부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두 배 이상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데이터는요. 제 구매율이 오히려 북 타입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어허. 북 타입이 51%, 클램쉘 타입이 33%.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폴더폰을 쓰는 이유는 대면적이고 멀티태스킹이 원천적인 이유거든요. 물론 가볍고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써본 분들은 이 넓은 화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 얘기는 앞으로의 그런 성장에 있어서 클램쉘보다는
북 타입이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한번 넓은 집 이사 갔다가 좁은 집으로 못 간다고 넓은 면적보다가 좁은 면적 보면은 이거 환장하는 거. 특히 이제 노안이 오시잖아요. 아, 전화 지금 하면 봐야 됩니다. 찔리셨나 봐요. 예. 아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번에 GOS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 엄청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미분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예. 몇 백만 개미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 보면 핸드폰 사업에서 문제 생기면 삼성 주가에 영향이 있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잘 팔리면 뭐라고 하냐면 삼성은 반도체 기업이니까 안 올라요. 이거 예. 뭡니까?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이라는 전제는 스마트폰이 기본을 해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네.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많이 팔리고 앞으로도 팔릴 거라면서요. 그래서 GOS 논란 상당히 좀 아쉽고 뭐 네. 삼성전기를 비롯한 부품업체들 다 주가가 좀 조정받는 요인이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사실은 물론 취지는 좋죠. 네. 사실 그 고성능 게임에 있어서 뭐 GPU를 제외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뭐 해상도라든지 그 배터리 소모량을 조절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MG 세대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너 게임 많이 했으면 고만해. 강제적으로 막는 약간 꼰대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 오늘 제 질문은 폴더블폰 예상이 이렇게 좋은데 예. 이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연간 스마트폰을 3억 대를 팝니다. 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1250만 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죠. 아.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볼륨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익성 확보가 좀 쉽진 않아요. 네. 대신 부품업체들 위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업체. 대신 옆으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더블은 그 삼성이 굉장히 그 개척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게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볼륨을 차지하면서 수익에 대한 기여도도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는 폴더블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재평가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타프로님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웹툰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센터장님 언제나 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좋아하는데 아까 이제 PCB 얘기 잠깐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RFBGA를 우리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일본 회사들이 거의 잘하고 있는 건데 이비든 이런 데가. 근데 보면은 올해 이제 1분기 숫자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보면 뭐 위스퍼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마진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면 이제 램프업이 필요하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마진이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네, 네. 그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기 제일 억울하다는 게 플리츠 BJ라는 제품 아까 말씀드린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운 제품은 삼성전기만 잘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트가 발만 담궜을 뿐이고 저사양 제품을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그 대덕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고 1분기 흑자 전환을 시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플리츠 BJ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기의 경쟁력을 충분히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패키지 기판까지 전반적으로 네네. 그 수급이 좀 타이트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여기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가동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은 더 기대 이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그러한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최근에 추정치들이 RFBJ 뭐 마진 벌써 하이싱글로 추정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대덕전자 같은 기준으로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은 사실 멀티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다른 기판들 그냥 하고 있던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죠? 그런 또 CSP 이런 거는 마진 좋은 거는 알겠는데 아무튼 구조조정의 승자들인 거고 예. 이 친구들이 근데 RFBGA가 이렇게 쉽게 만약에 10%가 나올 수 있나 작년에 적자를 하다가 근데 이미 주가는 사실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네. 여러 종목에 있지만 사실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기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가를 보면 더 아쉬움이 있지요. 우리 센터장님이 또 이제 또 LG 하면 또 센터장님 아니십니까? 네. LG 전자 올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LG 전자 주가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 주가가 좀 안타까운 면을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도 가전 쪽의 수익성이 좀 저하될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생산 차질 내지는 루블화 평가 절하 우려 등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엄 경쟁력을 바탕으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거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동차 부품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분명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밸류에이션을 엘전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적 관련해서 조금 더 그 부연을 설명드려보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저희는 대략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 확고한 프리미엄 경쟁력이 원가 상승 요인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가전과 TV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좀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드리면 가전의 경우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흡수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가전의 해외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LG전자 신가전이라 하면 이제는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건강가전, 위생가전이라고 얘기했던 뭐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뭐 식기세척기, 무선청소기 이런 것들이 다 신가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는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아진 게 L전자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판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TV는 올해 TV 잘 팔리잖아요. 사실 TV 시장 자체는 올해 정체돼 있지만 판매량으로는 늘지 않겠지만 L전자는 올리대 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최고죠. 매출액 기준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고 점유율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그 TV에서 OLED 판매량은 출하량 기준으로는 18% 정도지만 매출액 기준은 이미 40%까지 도달합니다. 그만큼 실적 기여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최근에 OLED 사이즈가 많이 그 다변화가 됐는데 48인치, 42인치 초소형이 또 잘 팔립니다. 주로 이제 게이머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LG전자한테는 얘들이 굉장히 효자예요. 왜냐하면 48인치, 42인치는 MMG 공법이라고 해서 멀티 모델 글래스 공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진짜 덤으로 생산되는 사이즈예요. 우리 전문용어로 그냥 얻어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것도 TV 수익성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태양광 사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IT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신 걸 다 하려면 조금만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시죠. 일단 LG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부품이 이제 떠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새로 된다 하는데 그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LG 전자가 전체 매출로 보면 아직은 뭐 크진 않아요. 지금 뭐 10% 정도 돼. 자동차 부품이 네. 8조 매출로 네. 보고 있고 이제 BEP 넘어갈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직은 이익 기여는 제한적이지만 다만 왜 자동차 부품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냐면요. LG전자한테 크게 적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스마트폰, 태양광,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이 중에 스마트폰과 네. 태양광은 한계 사업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늪에서 나올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사업은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손절. 네. 자동차 부품은 달라요. 성장 사업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거지 언제든지 이익계가 확대가 될 겁니다. 이 자동차 부품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전혀 달라져야 되고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러면 태양광 사업은 중단했으니까 요 주제는 살짝 한번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좀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삼성전기였고요. 또 이제 이야기를 뒷부분에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삼성전기의 실적 그리고 삼성전기에 투자하신 분들 투자할 분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기가 왜 억울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패키지 기판은 삼성전기가 제일 잘하는데 이 이익단에서 보면 MLCC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는 처절할 만큼 MLCC 수익성과 연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판의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외된 측면이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그 물론 이제 갤럭시 S20이 성능 논란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 MLCC 회복 지연 우려가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만 놓고 보면 패키지판이 잘하고 있고 환율 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MLCC가 관건인데 그럼 MLCC가 언제부터 좋아지냐가 관건이거든요. MLCC 업황 회복의 열쇠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MLCC 매출의 50%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이 지금 안 좋죠. 대표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에요. 네.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쇼핑몰에도 못 가고 네네. 스마트폰 선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저희는 3분기 신모델 출시하는 시점부터는 MLCC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3분기에 출시하려면 MLCC는 대략 6월부터는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말부터는 이러한 재고 축적 수요에 기반해서 MLCC 업황이 회복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 억울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적은 좀 굉장히 좋습니다. 플리시 BJ라는 쪽에 더 치고 나가는데 최근에 베트남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3,200억을 또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거고 그 고객 다변화 성과를 이루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라도 삼성 전기 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패키지판 쪽에서의 실적이라든지 플리시 BJ에서의 확장성 부분을 저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전기가 MLCC뿐만 아니라 이제는 패키지 기판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고 이거는 ISO에 되어 있고 그렇죠. MLCC조차도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소외까지 되어 있다. 예. 소외주들 혜택 받을 때 실적 좋아지는 거 혜택 받을 때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전기다. 전기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매수 주문 듣고 싶긴 저는 하는데. 내일 월요일 오전에 들어갑니다. 일단 하반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말씀하신처럼 네. MLCC 수급 여건이 개선될 거고 패키지판의 그 생산 능력 네. 증설 효과까지 더해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기 업황은 더 좋아진다. 지금 전기가 FHBGA가 지금 이익을 내고 있나요? 지금 거의 삼성전기는 네. 영업이익률이 20%대 FHBGA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들어가시죠. 아니 전체적으로 그 기판 자체가 20%인데 그쪽 FHBGA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판 패키지 기판 자체에서 60-70%가 그냥 BGA라고 얘기하는 기판, FHCSP 그다음에 뭐 SIP, 네네. RF SIP 등등 있는 거고 한 30%가 FHBGA거든요. 수익성은 둘 다 비슷해요. 그만큼 FHBGA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혹하셨네요. 좋습니다. 아, 전기 되게 저도 언제나 그 투자 매력은 항상 넘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좀 그런 거죠. 이제 전기를 보면은 약간 뭔가 투자자들은 뭔가 좀 더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미 전기가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올해 기판에서 아무튼 이익이 더블업이 되잖아요. 올해 이제 증익이 작년에 한 1.4조 하다가 올해 한 1.78조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인데 2천억 이상이 이제 기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MLCC가 여기서 더 좋아지거나 여기서 더 좋아지는 거를 봐야 보고 싶은 거고 시장은 그리고 기판이 작년에 2천억 했는데 올해 4천억을 해요. 기판이 근데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더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계속 전기한테 좀 가혹하게 좀 요구 사항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이 바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뭔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원하는 뭐 그런 흐름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좀 아쉽게.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26년까지 분명한 거는 기판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계속해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3%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 공중파 같은 데서 네. 야 이거 시간 툭툭 잘라가지고 편성하고 말이야 얘기 쭉 더 들어야지. 근데 지금 이노탱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다음번에 오셔서 이노탱 뭐 주가 좋으니까요. 좋은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좋은 거는 네. 저번에 억울한 애들만 끝내서 좀 얘기하시죠.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김희산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광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 인사드리고 센터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